오늘 시장에서 잘 달리고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알아보는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역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이데일리TV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오후에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정여운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세실업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의류 관련주, 섬유 의류 관련 종목들이 한번 급등세가 좀 나온 모습이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수주도 증가하고 있고 실적 회복세가 함께 받쳐주게 된다면 이런 모멘텀들을 받아서 하반기에 한번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으로 그중에서도 한세실업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세실업과 함께 오늘 시초가에 만약에 공략을 해봤다면 매수가가 2만 800원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만 5천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한세실업, 최근에 의류주들 다시 한번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실업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한세실업은 오늘도 조금 좋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0.48% 정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 2만 750원에 현재 한세실업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뭐 단순히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이제 하반기까지 살펴봤을 때 매수할 수 있을 종목으로 함께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세실업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도 저희가 오늘 시세 잘 분출할 수 있을 종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또 5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투자 이후에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저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해드리고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할지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 워낙 좋은데 어떤 모멘텀을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현재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어제 나왔던 기사가 또 인상적입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 좀 정리를 해보자면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는 중국 중심의 수출이 주였다고 하면 북미 시장 중심의 수출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흐름이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요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판매를 할 때만 하더라도 매출의 이제 창구가 오프라인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북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온라인 브랜드가 온라인 판매 창구가 더 활성화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는 것이 가장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원료, 화장품 재료 같은 것을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자외선 차단 소재라든지 뭐 스킨케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약 85%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뭐 주요 고객사로서 로레알이 가장 대표적인 주요 고객사고요. 그 외 국내 여러 이제 ODM 업체들, OEM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화장품 관련주들과 생각하는 관점에 있어서 저희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언제 꺾일지 단기적인 제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출 지표가 바뀌고 있고 그 매출처가 바뀌고 있고 그런 이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중기적인 흐름으로 관점을 조금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18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 자본 대비 약 24%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수요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너무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라는 점을 생각하면요. 현재 이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늘 뭐 좋은 소식들이 겹겹이 뭐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타고 있는데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매수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타이밍에 접근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2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사이에 24,000원을 도달해서 여기서 1,000원 더 올려서 목표가 25,000원까지 오늘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28,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16,500원 잡았는데요. 최근 주가 레벨업한 이후에 가격 하단 부분이다. 그러니까 차트 참고해서 이 가격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잘 타이밍 잡아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